6.13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합 지역이 늘어나면서 각 당이 선거 막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전주방송 주최로 전라북도 교육감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후보들은 진로교육의 문제점과 교육감의 역할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익산시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후보와 민주평화당 정헌율 후보가 초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담은 개헌안과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무산되면서 지방분권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개헌과 상관없이 법령 재개정을 통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6.13 지방선거가 어느새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의 독주로 예상됐던 선거가 경합지역에 늘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각 당이 선거 막판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장 지지율 차이가 적은 익산시장 선거는 민주당은 경합 우세로 분류한 반면 평화당은 확실한 승리 지역으로 꼽고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남원시장 선거도 혼전 양상을 보이면서 양당이 서로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지역 이외에도 임실과 무주를 경합 열세 지역으로 보고 남은 시간 당 차원의 지원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앙에 유력 인사들을 투입해서 지원 유세를 하고 또 다른 다양한 폭을 가지고 지원함으로써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평화당은 익산과 남원은 물론 고창도 승기를 잡았고 김제정읍도 사정권에 들어왔다며 최소한 다섯 곳에서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평화당은 도내 현역 의원과 후보들이 전주 평화동 내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개최해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약진에 약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국민의당 돌풍이 6.13 지방선거에서는 민주평화당의 태풍으로 그 위용을 드러낼 것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호남 선대본부장도 전북을 찾아 비례대표에 대한 당 지지율이 크게 오르고 있다면서 권태용 후보와 20여 명의 광역 기초의원 후보들을 선택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곳 전북에서부터 정의당을 제1야당 만들어주시고 대한야당으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의당이 다른 정치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선거 막판 유세 당력을 모으고 민중당도 다시 한번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JTV 뉴스 이승환입니다. 익산시는 14개 시군에서 가장 치열한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곳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후보와 민주평화당 정헌율 후보가 시장 자리를 두고 초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려 5명이 참여한 당내 경선에서 최종 승리를 거머쥐고 본선에 나온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후보. 민주평화당의 유일한 현역 단체장으로 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정헌율 후보.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두 후보는 한치 양보 없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거 중반에는 KTX 혁신역 신설과 대학생 선거 동원 문제 등을 두고 격한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김영배 후보는 풍부한 도정 경험과 집권 여당의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시장이 필요합니다. 집권당의 시장이 필요합니다. 소수 야당의 시장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정헌율 후보는 2년 전 재선거에서 당선된 뒤 지역 현안을 원만히 해결해 왔다며 재선에 힘을 실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뒤에 숨어서 대통령 자랑만 하는 사람보다는 대통령 앞에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시장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권 여당 프리미엄과 현직 시장 프리미엄을 각각 등에 업은 두 후보의 맞대결.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북 최대 격전지로 꼽힐 만큼 아직 누가 우세한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 투표는 유권자 모두에게 한 표씩 동등하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유권자의 한 표는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국적으로 볼 때 1조 700억 원. 익산시의 올 한 해 전체 예산과 비슷한 돈입니다. 이 돈을 전국의 유권자 수 4,200만여 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이 투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평균 2만 5천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기준에 따라 한 표의 가치는 2만 5천 원이 아닌 이것의 1,000배가 넘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 310조 1,612억 원을 기준으로 볼 때 이번 선거를 통해 뽑힌 당선인들이 임기인 4년 동안 운용할 예산은 무려 1,240조 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행하는 한 표의 가치는 2,900만 원 정도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보면 전북에서 당선인들이 임기 동안 운용할 예산은 58조 7,616억 원인데 이를 전북의 유권자 수로 나누면 한 표의 가치는 3,800만 원 정도로 전국 단위로 계산했을 때보다 1,000만 원가량 많습니다. 돈 가치를 떠나서 한 사람을 잘못 뽑아놓으면 그걸로 인해서 막 4년, 5년씩 굉장히 힘들잖아요. 1,800만 원까지 더해진다면 더더욱이 그 가치가 크니까 꼭 가서 해야겠죠, 선거. 한 표의 경제적인 가치를 떠나 투표권은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6월 13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림을 어떻게 꾸리는지에 따라 앞으로 4년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점에서 한 표의 가치는 값으로 따질 수 있는 그 이상입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 현직 군수가 나선 순창군수 선거에서 양측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순창지회는 강인영 무소속 순창군수 후보가 지난 3월 찾아와서 노조 사무실 건립을 약속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며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인영 후보 측은 이와는 별도로 전국적으로 보기 드문 관권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며 황숙주 민주당 순창군수 후보 측을 겨냥했습니다. 순창군수 선거가 치열해지면서 이 지역 사전투표율이 전북에서 가장 높은 42.14%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선거가 막바지로 향하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북선관위는 대가를 제공할 수 없는 자원봉사자인 미성년자 4명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선거사무원 2명에게 정해진 금액을 초과해 수당을 제공한 혐의로 도의원 후보자와 사무장을 전주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한 소속 직원에게 임실군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공무원과 고의로 전과 기록을 누락하고 재산과 세금 납부 내역을 사실과 달리 제출한 순창군의원 후보자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방분권을 담은 개헌안과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무산되면서 지방분권 추진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과 상관없이 법령 재개정을 통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3월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지방 없이는 수도권도 없고 서울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헌안은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지방분권 추진의 동력을 잃는 건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전라북도 등 전국 시도와 시민단체는 헌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지방분권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령만 바꿔도 개헌안에 담긴 지방분권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헌에 대한 아쉬움은 남아있지만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한 관련 법률 재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정부도 개헌안 수준의 지방분권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조직권과 행정권, 입법권과 재정권을 대폭 확대하는 지방분권 내용과 일정을 다음 달에는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관건은 여야 정치권의 태도입니다. 민주당 등 여야 4당은 지방분권을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아 법령 재개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JTB 뉴스 권재성입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전주방송이 마련한 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오늘은 전북교육감 후보들의 세 번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네 명의 후보들은 정책과 자질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표율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후보들은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며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압도적인 지지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3선의 중량감을 분명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전북 교육 예산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청렴한 교육 행정 펼치겠습니다. 4년 동안 온 힘을 다해 아이들만을 돌보겠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소신껏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 교육감을 만들어 주십시오. 충분한 교육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약점을 공격하는 인신 공격성 발언도 나왔습니다. 전북대 총장 8년 재직 시절에 정권과 소통을 아주 잘했습니다. 본인의 표현대로라면 줄대기를 아주 잘하신 겁니다. 임종 전에 장남인 김 후보의 얼굴을 한 번만 보자 간절히 염원했지만 거부하고 아버지 장례는 물론 호주 상속까지 거부했다 하셨어요. 아니, 학위 종류도 모르고 학위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무지의 소치입니다. 학위 과정은 이수하셨습니까? 위원장인 그 황 후보도 공동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재판 중이긴 하지만. 평교사를 교장에 임명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에 대해서 4명 후보 모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유학년제 등 진로 교육과 관련해서는 모든 후보들이 중요하고 빠를수록 좋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지만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